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피 형합니다. 안 돼! 오늘은 제가 영상으로 준비한 구매기는 바로 이제 스트릿 브랜드 중에 하나인 크리틱의 이제 자켓 되겠습니다. 짠! 이게 이번에 제가 구매한 크리틱의 자켓이거든요. 네, 라지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네. 뒷부분도 보시면은 역시 이제 크리틱이라는 브랜드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제가 제돈 주고 구매를 한 겁니다, 여러분. 네. 뭐 저는 크리틱의 홍보대사도 아니고 아무런 제품의 홍보대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장점과 단점을 한번 확실하게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질은 이렇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 정도면은 좀 대충 아시겠나요? 우리 흔히 말하는 추리닝. 네, 추리닝 그런 비스무리한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고요. 전체적인 두께감은, 얇습니다. 이쪽 목 부분이랑, 그리고, 어디까지라고 할까? 딱 여기, 이쪽이요? 팔로 치면 딱 여기 반? 반까지는 좀 두터워요. 또 옆에 보시면, 이쪽, 여기 팔 라인에 옆에, 네, 이렇게 또 로고가 박혀 있고요. 여기 옆에 사이드에 네, 새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쪽은 대신 그냥 네이비 컬러의 라인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개인적으로 최애하는 브랜드가 스트릿 패션 제품 브랜드 중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가 크리틱입니다. 스트릿 패션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졌던 게 고등학교 때쯤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이제 버는 족족, 네, 스트릿 패션을 샀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물론 크리틱 제품만 사들인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뭐 커버나 슈프림, 스투시, 그 당시에 또뭘 샀었죠? 리타, 그리고 NSB, 그리고 트레벨, 티레벨. 아, 혀 너무 굴렸네. 트레벨. 아, 트레벨 아니야. 티레벨. 티레벨. 여기 있네. 트레벨. 한때 2010년도 초인가요? 티레벨 엄청나게 핫했던 그때가 잠깐 있었어요. 제가 크리틱이라는 제품을 왜 좋아하냐. 일단 저는 약간 애늙은일 수도 있는데, 나이에 맞지 않게 옛날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옛날 거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뭔가 올드스쿨 같은 그런 디자인이나 약간 아날로그적인 레트로적인 이 크리틱이라는 제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드스쿨처럼 레트로하게 네, 디자인이 나옵니다. 원래 옛날부터 이 크리틱이라는 제품이 굿네이션의 이거 정확히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굿네이션이라는 이런 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크리틱, NSB 그리고 한개더 있었는데 한 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 중에서도 이제 크리틱과 NSB를 제가 정말로 좋아했었는데 일단 크리틱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레트로한 디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NSB는 이런 레트로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NSB는 한글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NSB라는 제품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단종된 것 같더라고요. 굿네이션에서 더 이상 이제 NSB를 만들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계속 크리틱만 예. 나오고 있긴 한데, 여기 티셔츠의 뒷부분, 앞부분, 그리고 모자의 뒷부분, 전혀 상관없이 한글로 그 새서울 소년단이라고, 그 새서울 소년단이라는 그, 딱그 한글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한때 NSB에 꽂혀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안 사고, 그 일주일 기다려서 NSB의 전체 그 당시에 여름에 나왔던 신제품, 티셔츠, 뭐, 모자, 그런 거를 20만원어치, 30만원어치 샀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한때 빠였는데,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관계자님 보신다면, NSB 앞으로 나올 그게 아예 없는 건가요? 요즘 갑자기 또 올드스쿨 해가지고, 약간 유행하는 유행을 또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더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는 하지만 원래 크리틱이란 제품을 옛날부터 좋아했었기 때문에 디자인은 정말 예뻐요. 100점 만점, 아, 10점 만점에, 9점 정도 주고 싶고, 1점 왜 빼냐면은 그냥 뭔가
그러니까 뭐 그냥 뭔가 1점 정도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왼쪽 가슴팍에는 역시나 이렇게 네, 보시면 네 크리틱이라고 써있고요. 여기 앞에는 80 숫자가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튼튼하게 오버로크가 쳐져 있어요.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오버로크 아실 거예요. 네, 이 재질이 가끔 가다가 정말 가격만 오질나게 받아먹고 이런 폰트 같은 자수?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튼 이런 거 페인팅을 되게 진짜 뭐 드라이가 됐든 세탁이 됐든 뭐 어떤 게 됐든 아무튼 세탁을 한 번만 해도 약간 쭈글쭈글하거나 아니면 여기 군데군데 송송송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보일 것 같은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시면 네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네 보이시면 네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얼마 전에 샀던 커버넛의 자켓 뒤에 새겨져 있던 그 커버넛이라는 알파벳 폰트는 정말 아니올시다였어요. 여기 지퍼가 딱 여기 목 여기 가슴까지밖에 없습니다. 얘를 아예 얼굴로 이렇게 써서 뒤집어 써야 돼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단점이에요. 이렇게 티셔츠는 입었다가 다시 이렇게 벗어야 되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약간 덥다 싶으면은 벗을 때 이제 얘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벗을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아예 셔츠 벗듯이 이렇게 벗어야 되니까 장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뒤집어 써야 돼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냥 일단 질렀거든요. 얘를 이렇게 입으면은 여기 목 여기 넥 부분이 좀 약간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입었다고 치면 이렇게 목에 약간 옷이나 목 이렇게 닿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좀 접으면 또 접으면 또 얘도 또 열어야 되잖아. 그죠? 예. 접으니까 또 이게 또 우리 또 그렇게 중요시하는 맵시가 또 안 살 거란 말이에요. 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이게 얇은 편이긴 한데 저처럼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초겨울에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은 여러분 이게 제가 10만원 초반 줬던 것 같아요. 솔까 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제가 크리틱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얘를 또 살까 말까 고민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단점이었지만 가격 면에서 좀 약간 망설였어요. 전체적인 그런 거에 비해서 10만원 초반대 금액을 주고 살만한 가치는 100%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한 스트릿 패션 브랜드 제품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전통이 있는 브랜드는 맞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도 굉장히 명확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종종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에 커버넛 코트를 좀 장단점 리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마틴 아드리안 테슬로포도 빨리 찍어야 되는데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